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여자분들 같으면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이제 지인분들끼리 모이시면 가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쟤는 무슨 얼굴도 우리보다 못생겼는데 뭐 때문에 남자가 저렇게 많이 붙어? 예, 진짜 능력도 별로 없고 겉모습도 남들보다 막 특출난 것도 아닌데 남자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분은 진짜 능력도 좋고 겉모습도 특출나 근데도 남자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듯 이거는 겉모습과는 틀리게 타고난 사주에도 상관이 물론 있겠지만 관상에서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복이 없는 관상, 바람기가 있는 관상,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학창 시절 때 짝사랑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나보다 못난 애가 예를 들어 오빠,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여자친구다.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약도 오르고, 아,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 한 번씩 먹어보셨을 거예요. 이렇듯 이쁘고, 물론 남자분들은 이쁜 여자 좋아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저도 점사를 보다 보면 개중에 진짜 관상학적으로도 봤을 때, 아, 이 여자분은 진짜 남자복이 있겠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쁜 것도 이쁜,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 마음도 일단 중요한데, 네.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보기 좋은 게 좋다고 이쁘고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들을 볼 때 정면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 눈질로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분들 있어. 눈빛에도 분명히 굳이 입으로 말을 안 해도 눈빛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볼 때 옆 눈질을 하거나 힐끗힐끗 쳐다보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은 바람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관상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나와 있기를 관상학적으로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을 가지신 분, 요런 분들은 바람기가 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뭐냐, 한 남자를 거느리는 게 아니야. 여러 남자를 거느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화, 좀 그런 끼가 많아요. 끼가 많은데 이 끼를 어떻게 부리고 사냐에 따라 틀리지만, 아무튼 그 끼를 한 사람한테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발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분이 결혼을 하면 어떡하겠어? 만약에 연애 시절에는 뭐 그냥 이래저래 넘어간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남편한테, 내 가정에게만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분명히 생기겠죠. 네. 그래서 가정이 소홀해지고 내 가족한테 소홀해짐에 있어서 분명히 불화가 생긴다. 그리고 한 남자와 백년해로 못한다. 네. 이런 분들은 보면 시집을 가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가실 수 있는 운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가 많다. 그리고 남편분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입을 이렇게 가리고 사람을 보는 사람, 네, 그럼 좀 이제 음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변화가 많아. 간사하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봄이면 가을을 바라고, 또 여름이면 겨울을 바라고, 여자 마음은 갈대라지만 왔다 갔다 마음의 변사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사람을 마음을 줬다가도 금방 실증을 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처음에 불같이 확 사랑했다가 그만큼 빨리 식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람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희한하게 많이 꼬여요. 네. 뭐 굳이 내가 쫓아가서 남자를 꼬신다 이것보다도 남자들이 많이 꼬이는 타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입을 이렇게 막고서 사람을 쳐다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는 뭐 어쨌든 주위에 남자가 많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는 남편도 없이 외롭게 살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말년에 진짜, 혼자 살면 너무 외롭겠죠. 저도 가끔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 이러다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와서,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내가 신고도 못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지금 이제 젊은 시절인데 정말로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으면 정말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게 뭐냐? 사람을 쳐다볼 때는, 아이 콘택,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상대방에게도 신임과 믿음을 줄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도 왠지 괜히 눈치를 살피면서 얘기하거나, 어떤, 내가 집중을 못하고, 뭐 입을 가리거나 이러면, 아, 쟤 나한테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가? 저 사람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의심도 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남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를 보세요. 예, 평상시에도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거나 입술을 실룩실룩 막 거리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 보통 좀 이런 분들은 내가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세상살이가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다. 부정적인 생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주위 환경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좋게 하질 않겠죠. 신경질적이다,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민함과 신경질적인 사람을 항상 주위에서, 내 옆에서 받아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뭐열 번까지는 맨날 근데 한 집에서 숨 쉬면서 사는데 이 꼴을 보자면 누가 과연 평생을 참아주겠습니까? 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입을 실룩거리면서 평상시에 궁시렁궁시렁 대는 여자분들은 남편 복이 없다. 남편 자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이별의 공방이 낀다. 그러면 남편과 불화가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또한 또 사회생활도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어떠한 내가 불만을 굳이 표하지 않고 혼자서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대도 남들 보기에는, 아, 쟤는 뭔가 불만이 많은 애야. 혼자 뭘 저렇게 비가 오지도 않는데 뭘 저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들지? 이런 이제, 뭔가의 좀 나쁜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알으셔야 될 거.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거나, 뭐숨쉴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필요 외에는 입을 단정히 다물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아, 이렇게 이제 뭐 콧구멍, 입구멍, 이렇게 구멍에 대해서는 이게 다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입을 벌리고 있거나 실룩실룩 거리시면 좋은 기도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 네. 네 번째로. 자, 뭐 저도 얼굴은 작은 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얼굴은 큰데, 코가 너무 작은 분들, 네. 뭔가 이제 딱 봐도 얼굴은 큰데 코가 작으면 균형적으로 안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얼굴. 그래서 뭐 이렇게 이 관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겉모습에 대해서 괜히 지적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예, 이거는 그냥 관상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기분 상하게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뭐든 우리가 몸 육체에 대해서도 다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키가 있으면 팔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면 발도 어느 크기 정도가 맞다. 이런 이제 균형이 있잖아요. 그렇듯 얼굴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으면 균형이 안 맞아서 이분들 또한 남자 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분들은 남편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집에 와서는 살림도 해야 돼.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생활력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뒤치다꺼리도 또 다 해야 돼.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래. 누구는 영철이네 엄마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데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렇게 신세 타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이렇듯 남편 복이 없어서 얼굴이 큰데 코가 작아서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살면서 지치겠죠. 아무래도 남편이 있는 둥 마는 둥 남편이 있어도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일하고 집에서도 할 일하고 이러면 굳이 남편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부부지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별이 생기겠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한 갈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인생 살면서 요즘은 돈이 문제잖아요.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돈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고 또 내가 반찬거리 하나 사는데도 물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돈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도 못 먹게 되고 이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돈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부부지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또 다섯 번째 걸음걸이를 볼 때 뭐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는 분들도 있고 유난히 또 봤을 때 길거리 가다 보시면 엉덩이 좌우로 많이 흔들고 걷는 여성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걸으실 때 엉덩이를 많이 흔들고 걷는 여자분들은 남자 운이 없습니다. 네, 남자 복이 없습니다. 특히나 바람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랑 같이 교제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신뢰와 믿음을 금방 금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시작은 좋아도 반드시 깨진다라는 게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떠한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내가 마음을 줄 때쯤에 그 남자 상대방은 도망가게 돼 있어. 예. 큰 잘못을 안 했어도.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시더라도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남편과 사이가 어떤 이유가 크게 없어도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많이 흔들고 걸으시는 분들은 생각이 깊지 못하다라고 관상학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솔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 내 발등 내가 찍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자꾸만 늪에 빠지는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서쪽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걸음은 누가 봐도 막 억지 춘향으로 걷는 게 아니라 힘겹게 걷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가벼운 걸음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 걸음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얼굴 요즘은 이렇게 뭐 여기 보톡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성형적인 부분을 해서 턱도 깎고 해가지고 얼굴을 가름하게 만드는 분들도 많고 뭐 여기 살이 많으면 지방도 없애는 분들도 많고 이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관상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양볼에 살이 너무 없으면 그것 또한 남자복이 없는 것에 포함이 되고 바람기가 많다라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양볼에 살이 없는 여자 얼굴엔 적당히 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남자복도 좋아진다. 네, 우리 이제 얼굴 봤을 때 야 피골이 상접해제 괜히 그리고 없어 보여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뼈와 살이 너무 붙어 있으면 이 조차도 나의 기운이 다 빠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관계를 봤을 때도 부부 사이가 자꾸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이별의 공방살이 낀다. 그래서 꼭 이혼을 한다 이것보다도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니는 니 나는 나 한 집에 살아도 침대를 따로 쓴다거나 서로 각자의 마음을 먹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또한 너무 고충스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같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엔 또 얼굴을 봐야 되는데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산다. 아, 이것 또한 정말 숨막히는 세월이겠죠. 아니면 남편이 또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자꾸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배우자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집에서 살 일만 하는데 남편이 나를 자꾸만 의심을 하고 어떤 자꾸만 집착을 해서 정말 피말리게 하는 그런 삶도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바람기가 있지만 그 바람기가 있다 해서 밖에 나가서 다 그 끼를 부리고 사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더 집착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피곤함에 내가 너무 지쳐서 삶을 사는데 희망이 없고 아, 진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예, 아니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아, 나로 인해서 남편이 저렇게 바람이 났나 내가 모자라는 게 맞나? 이런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사는 세월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항상 뭐 내 관상이 이래서 내 팔자가 이래서 뭐가 문제라서 내 주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가 남자 복이 없을까? 내가 남편 복이 없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뭐 주위 요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가짐. 본인이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좀 즐거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분명히 얼굴도 틀려집니다. 네. 이 손금도 변한다고 하죠. 내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지면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물론 또 이런 얘기 하시겠죠. 내가 삶에 지쳐서 너무 힘든데 무슨 좋은 생각을 할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치셔야 돼.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분명히 좋은 세월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얼굴도 바뀌고 삶도 윤택해지실 거라는 거. 네, 이거 꼭 잊지 않으시면 모든 누군가에게는 기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세월이 오고 남자복도 좋아져서 진짜 사랑받고 좋은 조건으로 사실 수가 있는 그날이 오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태껏 남자복 없어서 신세 타령 하시는 분들 또 하도 남자가 꼬이긴 꼬이는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떠나가서 상처를 많이 입었던 분들 또 반대로 어떤 남자분들한테 상처를 주셨던 분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이런 일들 없이 그냥 항상 마음 편히 좋은 일들 또 무탈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유혹에 약한 여자 관상 그리고 바람기 많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뭐 몸 이렇게 봤을 때 점, 몸에 점이 많으신 분들, 얼굴에 점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몸에 뭐가 올라오거나 그럼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건 점이겠죠. 뭐 기미나 주근깨 이런 건 뭐 햇빛을 많이 받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 이런 거를 이제 음기의 기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기가 강하다. 점이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성적 욕구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얼굴에 점이 많으신 분들은 바람기가 많다. 유혹을 잘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이 나한테 좀 호감을 보이거나 신경을 써준다거나 잘 대해줬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신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굴에 점이 많으신 분들은 한 남자만 보고는 못 살아. 좀 마음이 갈 때야 이제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
마음을 좋아하긴 하는데, 또더 괜찮은 사람이 생기면 충분히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꼽을 보셨을 때, 그 배꼽이 앞으로 튀어나오신 분들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바람기가 많거나, 유혹을 잘못 참는 분들에 속합니다. 이제 뭐 좋은 배꼽의 형상을 얘기하자면, 그냥, 고르게 돼 있는 배꼽이 운기에도 상승을 주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평탄하다. 뭐 배꼽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네, 그래서 뭐꼭 튀어나온 분들이 그럼 다 뭐 바람기가 맞나요? 유혹을 못 참나요? 이건 아닙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내 의지가 강하고 내 주관이 뚜렷하면 또다 이겨내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꼽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대요. 네, 공허함을 또 많이 느껴. 그래서 혼자 계시면 안 돼. 어떠한 주위에서 사람들끼리 막 북적북적 대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살아야 돼.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배꼽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배우자나 연인 관계, 이성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받아야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얼굴이 홀쭉한 사람. 뭐, 요즘은 성형, 쪽으로 이렇게 뭐, 봤을 때 얼굴 펑퍼짐한 것보다는 갸름한 얼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에 너무 살집이 없어도, 외로운 사주다. 복이 없다. 박복하다. 또 뭐, 바람기가 많다. 유혹을 못 이긴다. 이게 이제 바람기가 많다고 해서 남자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주위에 사람은 많아도 내가 마음 둘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너무 홀쭉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차라리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좀 약간 살집이 있게끔 만드시는 것도 본인이 남자복이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또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사랑받고 살수 있는 방법에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얼굴 크기에 비해서 입술이 너무 작거나 귀가 너무 작거나, 네, 그뭐 항상 뭐든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작거나 입술이 작으신 분들은 어떤 유혹에 잘못 이겨요. 예. 달콤한 말을 하거나, 진짜, 뭐,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별을 어떻게 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에도 현혹이 돼서, 전에 만나던 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부부지간에, 금이 가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여성분들을 딱 봤을 때, 눈을 봤을 때, 아, 참, 눈빛이 촉촉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이 촉촉하거나, 네. 그리고 곁눈질해서 사람 쳐다보거나, 네. 그리고 흘겨보는 눈.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바람기가 많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곁눈질해서 사람을 쳐다보거나, 뭐, 이렇게 흘겨보는 눈은 본인들 운을 떨어뜨리는 그 습관 중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는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습관을 고쳐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뭐, 바람기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본인네들 운을 깨지게끔 하는데, 이게 진짜 선발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쳐다볼 때는 눈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네, 쳐다보는 게 서로의 믿음도 주고, 어떠한 운적인 부분도 상승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웃을 때, 왠지 저 사람은 웃는 게 가식적이야. 어머, 야, 웃고 있는데 되게 썩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쳐다봤을 때, 웃음의 그 표현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든가, 가식적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웃음은, 보기에도 안 좋지만,
바람기가 많은 사람, 네, 관상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것도 있어. 만약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덧니가 있기 때문에 웃을 때 좀 입을 가리게 돼요. 예, 습관적으로. 왜냐면 창피하니까. 그리고 이빨도 뻐드랑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어떠한 걸 감추기 위해서는 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항상 얘기할 때 뭐 호호호 웃을 때도 일부러 가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예,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바람기가 많다. 유혹에 예, 많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입을 가리거나 또 뭐 웃을 때 자연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뭔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 네. 근데 그런 분이 더군다나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네. 또 뭐 웃을 때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럼 분명 그 상대방의 마음은 진심이 아닐 거예요. 이건 이제 여자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건 왜냐?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남자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사랑이라는 건 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 때 그 인연이라는 건 좋게 시작했으면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 그 만남이 끝날 때는 그래도 그 만남 자체가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서로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예, 그냥 또 헤어졌어도 좋은 사이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그 사람의 성향과 뭔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곱 번째로 술을 좋아하는 분. 술. 저도 예전에 시인 받기 전에는 술을, 말술을 먹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게 뭐 저도 내가 뭐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마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낮에도 술, 밤에도 술, 자고 일어나서 깨면 술, 그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작길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건 제가 먹은 술이 아니라 네, 조상님 전에서 먹인 술이다. 에. 근데 뭐 이제 보편적으로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막 술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이걸 좀 떠나서 술을 먹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네, 또 그리고 아니면 내가 너무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술 없이 못 살겠어. 술에 의존해서 의지해서 그 시간을 때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아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올까 봐 뭐 그냥 반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뭐 이런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바람기가 많은 여성 중에 포함이 되고 유혹에 약한 여자에 포함이 되는 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술을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 슬퍼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이제 마음의 기복이 심해질 수가 있고 또 뭔가 평범한 것보단 술이 과하게 되면 색다른 걸 원하게 돼 있습니다. 좀 뭔가 돌파구를 찾게 된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거 말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접해보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이제 변화를 고집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하얗거나 또 입술이 빨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바람기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아, 눈을 볼 거예요. 자, 눈을 봤을 때 저는 애교살이 없죠. 네. 그렇다 뭐 강조하는 건 아니고 여기 눈 밑에 여기 애교살이 유난히도 튀어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눈물이 많다고도 하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장점은 내가 나중에 시집을 가서 자손을 낳았을 땐 정말 자녀복이 좋습니다. 왜 우리 자식복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 애교살이 유난히 튀어나오신 분들은 자식복은 끝내주게 좋다. 네. 근데 하지만
단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성적 욕구가 너무 강하다. 네, 이거 내가 스스로 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욕구가 있으면 풀고는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좋게 푸냐 나쁘게 푸냐의 차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욕구를 못 풀었을 때는 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밖으로 자꾸만 나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륜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시집을 안 갔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도 또 바람을 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이런 여건이 자꾸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눈꽃을 볼게요. 눈꽃끝에 잔주름이 많거나 점이 있으신 분들, 예, 거울 잘 보세요. 네, 그런 분들은 남편궁이 약하다, 배우자궁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배우자가 나를 잘 안 챙기고 나를 외롭게 한단 말이야. 그럼 항상 내가 집 지키는 무슨 뭐 동물도 아니고 외로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또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유혹에 빨리 빠질 수가 있고 또 바람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잘못만은 아니야. 나를 외롭게 하고 자꾸 외톨이로 만드는데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 사람을 찾게 되겠죠. 아, 외로움은 참 그 외로움은 돈 주고도 못 채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게 있어. 뭐 이거는 남녀관계를 떠나서 제가 옛날에 살아온 세월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또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챙겨를 주셨는데 그 부모님 예, 그분들이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과는 또 틀린가 봐요. 그래서 또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 내 남자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내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밖에 이제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 예, 그 마음의 공간이 또 각각이 다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각자 예, 서로의 삶이 다 틀리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밖의 삶이고 가족 안에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잘 챙기셔야 돼, 진짜로.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나 또 뭐 오늘 바람기 많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서로 각각이 그래요. 뭐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또 관상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런 문제에도 뭐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각자 사주에도 타고난 성향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성격에도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짜임새 있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대화로서 의논공론하면서 또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눈썹이 연하거나 뭐 숱이 적거나 네, 그리고 눈썹이 숱이 적으면 군데군데 또 없을 수도 있고 딱 보기에 야, 저 사람 눈썹 좀 봐. 야, 저 모나리자 같지 않냐? 뭐 이런 말 또 개 중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그런 분들을 보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바람기가 많은 관상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술을 봤을 때 세로로 주름이 많이 가 있으신 분들도 바람기가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왜 이런 거 있죠? 꼭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어떠한 이제 뭐 스킨십으로 갔다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듯 말로써도 사랑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나란 사람 그리고 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예, 너한테 정말 고마워. 이걸 서로 잘 알게끔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딴 데 눈 안 돌리고 네, 외롭지 않으니까 또 나는 너가 있어서 어떤 버팀목이 되고 너로 인해서 내 인생에 빛이 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서로 각자 딴 눈 안 돌리고 예, 현실에 충실하면서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좋은 삶과 예, 또 서로에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점을 보다 보면 솔직히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긴 들었고요. 그리고 저
제 사주를 아니까, 제 사주가 또 외로운 사주인 걸 아니까, 아, 시집을 가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없기도 한데, 바람나신 분들, 뭐, 예를 들어 또 시집 갔다가, 결혼을 했다가, 예, 장가를 갔다가 이혼하신 분들, 이런 이제 계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아,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시집 갈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도 해요. 네. 또 때로는 또, 아, 혼자 있다가, 아, 몸이 아파가지고, 또, 병들어서, 각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또 근심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람 마음은, 네, 다 한 곳만 쳐다보고 살지는 못하는가 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맙시다. 네. 좋은 거, 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행복만 가득 차신 그런 삶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예, 좋은 얘기 또 좋은 영상 그리고 또 기쁨도 함께 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쪼개쪼개서 또 요만큼 적게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